큰 박수로 받아주십시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막내에서 승진한 강홍선 역을 맡은 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열과 성의 힘입어 저희가 드디어 필리핀에서 강해상을 직접 건거해 왔습니다. 박수 주세요. 또 감사한 소식이 있는데 오늘 기점으로 저희가 스파이더맨의 관객수를 넘어섰대요.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희 한번 천만 관객 가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막내 형사 역할을 맡은 정지강입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 내주신 만큼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동균 형사 역할을 맡은 배우 허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계속 끝자리까지 가르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들 인사하시죠? 네! 네, 제가 여러분께서 저한테 지어주신 별명이 좋아요 요정, 댓글 요정인데 제가 지금 좀 버겁긴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피드를 남겨주셔서 버겁긴 한데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사 인사 이렇게 댓글 남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아직 안 보신 분들 계시면 꼭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이렇게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서 하고 있는데 오늘 댓글 달면서 신기한 피드를 볼 것 같아요. 목소리는 제 목소리나 화면은 이중일 것 같아요. 아주 신기한 피드를 볼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와주셔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영화 범죄도 시트에서 장순철 역할을 맡은 김차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많은 홍보와 유통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범죄도 시트에서 장기철 역할을 맡은 은문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원고까지 이렇게 영화를 보러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분위기를 딱 보니까 갑자기 아유, 윤복희 선배님의 여러분이란 노래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내가 외로울 때 그가 날 위로해 주신 범죄도 시트. 감사합니다. 영화 안 보셨죠? 봤어요. 봤어요. 열 번 정도 봤어요. 정말 천만의 주역이십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때 반응 좋은 거 보면서 진짜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팬 서비스는 정말 최대한 자주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무대 인사도 앞으로 더 자주 올 테니까 나중에 또 봬요 여러분. 네, 사랑합니다. 저희가 범죄도시 2 선물 세트가 있거든요. 그거를 은문석 배우가 한 분께 추천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물 줘서 약간 아쉬우시죠? 분명히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손을 일단은 타게 제가. 양손 바닥에 지금 여기 자국이 있습니다. 자, 저는 뭐 질문 같은 거 이런 거 너무 뭐 힘들게 하면 힘드니까 함성 소리 제일 크신 분을 제가 한 번 딱 찍어서 할게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얘기를 잘못했어요. 듣기 좋은 함성 소리를 얘기했었는데
자, 한 분 드릴게요.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찍은 사진들은 인스타나 여기 좀 많이 업로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